했고요. 네. 2부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저 1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그냥 항상 장우석한테 하는 얘기가 아, 저 사람 너무 게을러. 맨날 똑같이 맨날 서서 그냥 보유만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장이 빠지든 올라가든 그냥 계속 보유하라고 해서 굉장히 게으르다는 얘기를 작년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올해 들어서는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뭐 샀다 팔았다 하시고 잘 될 것 같지만 실제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점을 점점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렵지만 조금 더 진득하니 장을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또 교수님 말씀하실 거니까 지금부터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 일부가 네. 시간이 워낙 네. 40분 이상 됐기 때문에 좀 컴팩트하게 네. 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늘 보여드려야 된 거잖아요. 에, 네. 그, 1분기에 이익의 전체적인, 이익 자체의 전망 자체가 이렇게 쭉 올라왔다. 그래서 네. 지금 수준이 실제로 보면 2월 초 수준까지 회복됐어요. 전망의 수준이요. 네. 에,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지금 1분기 실적 전망이 또 상향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건 레피니티브가 되겠는데요. 네. 지지난주에 0.0%에서 지난주 0.9% 갔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현재 1.3%로 업됐습니다. 플러스 1.3%. 오. 그래서 레피니티브 기준으로 되면 1분기에도 우려했던, 물론 플러스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서 플러스 1.3%로 일단 전망된다라고 일단 뭐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85%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남은 거가 몇 개 안 남았잖아요, 지금요. 네, 맞습니다.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왼쪽 그림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은 이제 어닝에 대한 리비전이 퍼센트가 어떻게 되냐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0% 넘는 것들이 대부분 유틸리티부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테크까지 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이익 전망을 상향한 기업들이 50% 이상입니다, 지금요. 맞아요. 지난주 또 최근에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수치는 약간 지난주 대비에 2주 연속으로 여전히 물론 플러스가 낸 것이 많은데 상향한 것이 많지만 상향한 것과 하향한 것이 약간 또 비슷해지면서 약간 모이겠다 오른쪽 그림에. 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보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3주 연속으로 해서 이익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 상향시킨 기업이 더 많다. 이 상향시킨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은 결국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어닝 리비전의 비율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상승.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시라.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팩트셋 기준이 되겠는데요. 팩트셋도 아직은 마이너스인데요. 팩트셋은 마이너스 0.5까지 들어섰어요. 그래서 팩트셋도 결국은 다음 주 정도 되면 플러스 정도로 안 되지 보합 정도로 바뀔 것 같고요. 다만 2분기 전망은 마이너스 1.7로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요. 2분기. 그래서 지금 1분기가 뭐 워낙 팩트셋은 기준 자체가 약간 보수를 잡기 때문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숫자가 아니라 위냐 아래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제가 중시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큰 그림에서 머릿속으로 네. 1분기 이익 전망 자체가 마이너스로 흘러 올라가다가 한 달 전부터 다시 올라가고 시작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보합까지 정도 와 있다라고 일단 그런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 그림은 오늘 딱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딱 말씀드리겠는데요. 2분기입니다. 이제 1분기가 끝나갔기 때문에 2분기 네. 동안에 S&P 500 기업에서요. S&P 이거는 팩트셋에서 제가 추출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2분기 동안에서 그 2분기 이익 전망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많이 올라간 쪽. 오른쪽은 또 내려간 쪽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흥미로운 모습이 되겠 텐데, 그 헬스 이런 것들이 지금 주유소에서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 제가 알기엔 네. 그럴 텐데요. 맞나? 맞지 않아요, 그거? 네, 맞아요. 예, 네, 예, 네, 그런 것 같고요. 왼쪽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본부장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이제 그 가끔 보고 있는 크로보가.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실적 발표하면서 내가 그 위를 상향시켜버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크로보가 이번에 이익 전망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느낌이요. 22.3%로 지금 네 번째로 올라와 있다라고 보여주셔야 네. 되겠고요. 제가 이제 책 썼다가 작년에 많이 또 떨어져갖고 욕먹다가 요즘 또 다시 자살하는 온라인 테크놀로지. 예, 네, 맞습니다. 저 다 알아요, 그런 거. 네. 저도 많이 봤죠. 아, 그거 다 들리죠, 우린 다. 네. 알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예, 네. 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온라인 테크놀로지도 많이 이익 전망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른쪽은 대부분이 좀 떨어진 거.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계신 것 중에 운이 안 좋게 오른쪽에 가 있으면 약간, 아, 속상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가겠고요. 네. 뭐 그, 네. 대부분 다 에너지 기업이 많아 보입니다. 에너지 기업. 아, 그렇죠. 좋은 네. 지적하셨는데 에너지 기업이 1분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나는데 2분기에는 좀 안 좋게 나옵니다. 지금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추이가 그래요. 지금요. 에너지가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주당 순이익 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 1참이다 그런 걸 할 때 에너지도 포함하지만 실제로 보면 에너지를 빼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빼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에도 좋고 2분기에도 좋아요. 발표되는 숫자가 에너지가 다 갉아먹고 있다.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일단 특징되는 주식들 몇 개들 네. 그리고 많이 관심 있는 것들을 제가 간단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우버가 상장이 됐잖아요. 아, 됐죠. 우버. 아, 예. 예, 우버는 이제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주당 $45 예, 상장이 됐어요. 그리고 얼추 한 820억 달러 정도의 그 가치를 받았는데 실제로 보면 오늘 그 $45였지만 시초가는 $42였고요. 실제로 보면 $45 대비 7.6%인가 7.4% 떨어 7.6%가 떨어지면서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보면 800억 달러 이하까지 떨어져 있는 측면. 그래서 예,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목표 주가 이런 것 좀 늘 말씀드리지만 목표 주가랑 적정 가치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목표 주가로 보면 지금 두 군데 정도가 좀 나와 있는데 이번 주에 많이 다음 주부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당 지금 목표 주가가 약간 $53짜리가 하나 나와 있고요. 65달러짜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65달러짜리는 웰드부시에서 얘기한 거고요. 53달러는 아마 디에 데이비슨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웨드부시 좋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존 같은 기업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마 지금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가 전부 다 우리는 아마존이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그건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 왼쪽과 오른쪽의 극명한 차이인데요. 지금 진짜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소위 적정 가치, 페어 밸류를 얘기하는 애들 두 곳입니다. 오른쪽은 모닝스타가 되겠고요. 네. 왼쪽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가 어디에 있냐면 아수오스 다모다란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NIU 스턴 MBA의 학장, 학장인지까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분명 학장이었고요. 교수고요. 이 사람 하여튼 하여튼 최고로 먹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지난번에 언제야? 그 리프트 때도 지금 밸류가 120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 당시 그 계산대로면 주가가 $52 정도거든요. 딱 오늘 $52가 있을 건데 지금 그 가격이 되겠는데요. 모닝스타는 오른쪽부터 말씀드리면 1100억 달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1100억 달러. 그래서 모닝스타로 내리게 계산하면 거의 뭐 $60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모닝스타가 상당히 얘네를 좋게 보고 있어요. 왼쪽에 이거는 보면 뭔 소리냐 하면서 이 사람은 590에서 610억 정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600억이라고 하면 지금 보면 주가가 한 $30 초반? 중반?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산하면 되거든요. 계산은 시가총액 대비 나누기 1억 8,400만 주가 지금 딜루티드 EPS라 그 주당 쉐어라고 하기 때문에 1억 8,400만 주. 엊그제 제가 방송하면서도 제가 정신 나갖고 18억이라 그랬는데 말도 안 되고요. 1억 8,400만 주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왼쪽도 이걸 그대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정확한 식을 원하신다. 어떻게 레포트를 원하시면 저한테 촉지 주시면 제가 레포트를 보내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우버와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한 5-6년 동안에 최근에 10년 동안에 여기 2010년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테크 기업들이 IPO를 보니 네. 첫 1년 동안에 특히 5개월부터 7개월 사이 곤저들이 사이에 실적이 주가 별로 좋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직후 5개월부터 7개월 사이 마지막 줄인데요. 65% 기업이 언더퍼폼했다는 겁니다. 지수보다 재미없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것도 제가 설명해 놨는데요.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ETF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FPX가 있고 IPO가 있는데 약간 성향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 두 개 다 괜찮은데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다시피 FPX만 보여드리면 지금 사상 최고가 수준 가고 있고요. 어찌됐건 최근에 한 2-3년 동안에 보면 S&P 500보다 아웃퍼포먼스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이걸 뭐 단기적으로 보냐 보면 약간 차이 나지만 2년짜리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아웃퍼포먼스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 종목 하나는 게 찌는 게 맞겠죠. 개별 종목. 그렇지만 일부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 IPO에 너무나 버블
거를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핀터레스트도 들어가고 줌도 들어가고 주미아도 들어가고 얼마 전에 얘기했던 비욘드 더 미트 같은 것도 엄청 버블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죠. 이게 누가 맞다 틀리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죠. 각자 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 이런 걸 IPO라는 게 낫지 무슨 그 저는 스타일이 나이가 초먹어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 뭐 이게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거는 제가 꾸준히 해놨기 때문에 유튜브에 우버나 ETF, 랩트의 그 ETF나 IPO 이런 걸 해놨기 때문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 찾으면 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적정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엊그저께 얘기해 놓은 거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 두 번째 유튜브는 앞서 말씀드렸던 왜 상장 직후에 특히 테크 기업들의 IPO가 최근에 10년 동안 좋지 않았는지를 이 오른쪽 또 상단 강의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 하단에는 ETF, IPO나 FPX ETF에 대해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라이온킹은 7월 19일 날 하는데요. 이건 진짜 올해 또 최대 히트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마 따님도 때문에 보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저희 또 저기 저 엔드게임처럼 보러 가려고 합니다. 네, 이건 뭐 무조건 보셔야죠. 네. 이게 최고의, 그것도 제가 또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전 세계 최고의 CG팀이 다 모였다는 거거든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거는 간단하게 어떤 실적에 이게 이번 주에 나왔던 실적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결국은 이거잖아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쉬고 있고 지금 약간 쉬고 있는 기간인데 전형적인 흔히 쉬는 구간이면 실적 때문에 이것때 뭐 발표되고 올라가고 이렇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죠. 지금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한 평가인데요. 저는 이게 그 빨리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가 대비 이게 요때 주가가 목표 주가보다 오른 적이 있는데요. 워낙 빨리 지금 목표 주가 평균이 콘센서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맞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최고가만 다 해놨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어제 실적 엊그저께 나왔는데 여전히 뭐 아주 시장을 뉴트럴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30달러 정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요. 시티그룹이 오늘 160달러로 올렸고요. 요번 주일입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요. 비모가 170까지 올려놨고요. 로즌벨트는 175달러로 지금 올려놨고요. UBS는 지난주에 165달러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가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요. 주식을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목표 주가 평균이 올라가는 쪽을 가시면 된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주. 목표 주가 평균이 내려가는 거를 는 아니고 목표 주가 평균이 올라갈 때 주가는 올라간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전 딱 하나를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전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진짜 누가 물어보면 예.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래서 논리가 없죠. 그냥 저는 그게 모든 것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소위 그 애널리스트의 평가를 저는 믿는 사람이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 널려 있거든요. 특히 한국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애널리스트 말을 반대로 한다는 얘기하는데 전 반대로 해서 돈 못 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뭐 제 오랜 경험이니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코스트코인데요. 아, 코스트코. 세 번째 코스트코인데요. 코스트코는 오늘 또 사상 최고가 또 가고 있죠. 예, 사실상 보면 아주 세밀하게 보면 엊그제 대비보다 1달러 정도 부족할, 0, 뭐, 50센트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냥 얼추 사상 최고가라고 치자고요. 사상 최고가. 네. 예, 이거 갖고 왜 사상 최고가 아닌데요. 또 교수님이 거짓말을 알아요. 사상 최고가 아닌데 사상 최고가 추이가 되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그 코스트코의 자랑 아니면 자존심은 뭐냐면 매달 실적 발표합니다. 매달 코스트코의 동일 점포 매출액을 계속 발표하는데요. 지난달도 주었고요. 이번 달에 또 주었어요. 이번 달에 발표한 게 보면 4월 달에요. 동일 점포 매출이 5.4%가 올라갔어요. 휘발유 값 대비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도 주유소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보통 20분 동안 기다려서도 기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없죠. 안 넣죠. 네. 근데 기름값을 빼함하더라도 또 지금 5.2%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은 특히 7.7% 올라가고 캐나다는 약간 슬로우 했는데 진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노란 줄을 제가 간단하게 그 설명해 드린 거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이커머스가 23% 올라갔다는 거. 예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 아래 문장이 중요한데 지금 유통업 중에서 물론 저 아마존 제외하고 확실하게 핑계를 안 대면서도 계속 좋아지는 거가 유일한 기업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뭘 핑계를 대냐면 날씨 핑계 대죠. 날씨 웨더 핑계 되고요. 휠이 많았네 하면서 할러데이 쉬프트 핑계 되고요.
텍스 리펀드 때문에 올해는 이익이 줄을 감, 이익 증가폭이 둔다. 이런 다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핑계 안 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래서 코스트코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시장도 어렵지만 계속 버티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구겐하임과 오펜하이가, 오펜하이머 두 군데는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맨날 스페셜 디비던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걔네들 주장이고, 저도 마음속으로 속은 기대하고 있으나, 그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언제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매번 얘기해, 매번. 근데 지금 아직도 발표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게 있겠고요. 이게 보시면 목표 주가가 최근 들어서도 4월 말부터 해서도 계속 그렇고, 특히 5월 9일날 엊그저께도 웰스파워 같은 데가 또 225에서 240 올렸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데는 270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된다. 그래서 코스트코가 리테일이지만 코스트코의 완전한 그 시장 장악력 때문에,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트코가 온라인 쪽에서 부밍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아마존과 같은, 예, 그런 것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트코 여전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이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식인데요. 거기 뭐죠? 저는 왜 이러세요? 저는 이제 고객이고, 전 본부장 때문에 이 주식을 사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 벌써 2년 됐나? 예. 2년 전에 이게 제가 그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저는 톨레스의 지금 고객이에요. 고객. 저희 집 인터넷에서 텔러스 쓰고 있고, 예. 텔러스는 한국의 KT 같은 거예요. 네, 한국의 맞습니다. KT. 미국에서는 AT&T 같은 건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T를 얘기하잖아요. AT&T. AT&T. 배당주로 얘기하고, 네. 본부장도 가끔 배당주인데 AT&T는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시는데, 같은 T예요. 같은 T인데, 제가 어나더 T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T라고 말씀하냐면, 미국에서는 심벌이 TU잖아요. TU잖아요. 예. 캐나다에서는 T라고 씁니다. 캐나다. 아, T로 돼 있구나. 네, 캐나다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캐나다 방송, 캐나다에서 계시는 분들은, 캐나다에서 사실 때는, 특히 이렇게, 미국도 그렇지만, 텍스를, 그, 혜택 받는 계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T를 미국에서 사시면 안 마시고, 여기서 사셔야 돼요. 텍스 해야 되는 거는, 배당이고 뭔가를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근데, 세금 혜택을 받는 것들도, 미국에 있는, 그런, 똑같은 텔러스를 사시면, 여기를 할 때 배당을 선취를 뛰기 때문에 세금 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하튼, 이 텔러스인데, 텔러스가 그 통신사예요. 통신사고 네. 이동통신인데,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과 캐나다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 모든 기업이 엄청 경쟁하는데, 캐나다는 경쟁이 덜 합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떨어져요. 그렇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리먼 사태 때 미국의 수많은 은행이 날아갈 때, 미국, 캐나다는 메이저 은행들이 하나도 날아가지 않았다는 게 장점이에요. 오. 그러니까 미국은 통신사는 맨날 바뀌어도, 인수합병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캐나다는 별로 그런 게 없고 안정적이에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필요하신 분은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 이제 참고서로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깜짝 놀라실 걸 말씀드릴 텐데요. 딱 이겁니다. 지금요. 주가는 사상 최고가에서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5년 그때 좀 강했고 그 가격을 아직 못 갔는데, 두 번째가 디비던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디비던드. 그러네요. 예, 네, 물론 12년째 올라, 12년 동안 올라갔고, 그 전에 꺾인 적이 있었잖아요, 중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은 아니지만, 그리고 배당률도 지금, 물론 AT&T가 6% 넘죠. 6. 몇 퍼센트잖아요. 예. 그건 아니지만 이게 4%가 넘습니다. 4%가 넘어요. 진짜네요, 예. 아, 저 거짓말 안 해요. 이게 예. 주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과 2017년은 고점 못 갔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4.43%가 나옵니다, 지금요. 배당률이요. 보이셔, 예. 보셨죠? 예. 예. 그 다음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T입니다, T. AT&T. AT&T요? 예. 아니, AT&T. AT&T는 주가가 재미가 폭망해갖고, 예. 아, 근데 여하튼 배당 때문에 많이들 사시잖아요. 예, 배당 때문에 많이 사죠, 배당 때문에. 배당 6.6%나 아까 4.4%가 뭐가 좋은지, 물론 6.6%가 좋은데, 예. 좋은데, 제가 자꾸 이거를, 제가 얘기를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데, 제가 오늘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라고, 생각 이런 것도 보시라고. 같은 팀인데 U자라는 더 붙이시라는 거죠. 네. 이게 주가 흐름의 차이죠. 최근 1년 동안, 2년 네. 동안에. 예. 네. 예. 네. 하나는 20.5% 또 떨어질 때, 하나는 7%가 올랐네? 예, 네, 그렇죠. 여기에 배당은 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배당은? 아, 당근 빠져 있죠. 네. 여기 수익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하면 올라가겠지만, 지금 네. 이제 AT&T는 그만큼 마이너스 보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배당주 얘기할 때 이런 얘기거든요. 배당을 받았는데 주가가 빠져버리면 벌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배당주를 해야 되는데,
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흔치 않잖아요. 교수님.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이거 아직 2015년 대비 고점은 아니에요. 고점은 아닌데. 좀 아니지만 안정적이. 예. 안정적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네 기업 있잖아요. 아마존 네. 당연히 들어가는 것 같고 월트 디즈니 그다음, 그리고 스타벅스는 워낙 잘 아시게 스타벅스가 또 최고가 아니에요. 네. 코스트코를 포함해서 이게 말씀드린 거 다 뭐라고 엮이냐면 앞서 아마존이 얘기했던 서비스 있잖아요. 서비스로 가는 거거든요. 서비스 예. 네, 콘슈머 서비스 섹터거든요. 뭐 분류를 하는 건데요. 네. 제가 매번 ETF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는데요. 바로 이거죠. 컨슈머 서비스 ETF에 있네요.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거가 바로 이걸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블랙락에서 하는 콘슈머 서비스 ETF가 IYC입니다. 거래량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4만 주 정도. 그러니까 평균 2만 8천 주고요. 금액으로 보면 그래도 수백만 달러 되죠. 수백만 그렇죠. 달러 되는데 어떤 주가는 사상 최고가 근처 가고 있고요. 근처까지 왔네요. 예. 네. 네, 가고 있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배당률은 뭐 상대적으로 적죠. 큰 것들이 그 배당 안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고요. 대형주 네. 위주로의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역시 실제로 보면 U.S. 컨슈머 서비스다. 이게 딱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익스펜스 레이션 0.43% 그 정도 되니까 만 달러에 대해서 43달러 뭐 쾌척하면 되죠. 쾌척.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이 IYC가 2년 동안 5년 동안에 보면 상대적으로 얘보다 앞서 있죠. S&P 500보다 늘 이겼네요. 늘 이겼어요. 네,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일도 앞으로 1년 동안도 이긴다는 거 우리가 보장 못하지만 이런 거 네. 있다라고 되겠고요. 보셔야 되겠고요. 속해 있는 거 보면 그래서 다이버시파이드 리테일이랑은 항상 이게 그 아마존을 얘기합니다. 아마존. 미디어 아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호텔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패신저 트랜스포테이션 뭐 이런 거 뭐 들어간다고 보겠죠. 이런 뭐 이야기 보면 각종 뭐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이런 것도 막 들어갈 겁니다. 지금이야. 그래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아마존 들어가죠. 월트 네. 디즈니 들어가죠. 맥도날드 요즘 아주 세잖아요. 완전 세죠. 예. 맥도날드 들어가 있죠. 스타벅스 들어 있죠. 코스트 들어가 있죠. 넷플릭스 네. 들어가 있죠. 예. 네. 이거 사셔야죠. 진짜 제가 봤을 때 강추드립니다. 지금 시장에 딱 맞는 ETF가 이런 것 같아요. 220달러 보셔도 되겠고요. 요거는 본부장님이 강의해 주신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무료니까 미국 네, 배당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또 장이 빠지니까 또 배당주 많이 물어보시는데 굳이 뭐 배당주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ETF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장이 좀 하니까 뭐 아까 IYC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냥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그쵸. 배당이든 예, 어떤 ETF든 대략 오히려 사실은 이제 늘상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개별 좀 하나 찍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달러를 받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잠깐 또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달러가 엄청 강해졌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이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하시지만 은근 지금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마음이 좀 그나마 좀 덜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가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배당은 약간의 그런 좀 어떤 특이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TF는 사실 뭐 뭐랄까 어떤 뭐 스트레스가 덜하죠. 그냥 내가 갖고 그렇죠. 있으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ETF하고 배당주는 다시 한번 좀 강추드리고요. 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잠깐 더 말씀드리면 네. 매주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약간 업데이트만 지금 요건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예. 네. 실제로 보면 왼쪽과 오른쪽은 지난주고 이번주거든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많이 줄어들 거라 했잖아요. 왼쪽이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줄었고요. 이조 정비율도 많이 마이너스가 줄어들었죠. 이게 네. 곧 플러스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안 해요. 네. 한국은 지금 보시면 한국이 좀 EPS 변화를 또 내려갔습니다. 네, 또 내려가는 모습 보이네요. 내려갔고요. 이조 정비율 약간 올라갔다라고 그러니까. 보셔야 되겠고요. 네. 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여기까지 네. 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대한민국 말씀드리는데요. 2019년 외국 거 많이 보여드렸으니까요. 네. 2019년 연간 순이익 전망치 추이인데요. 컨센서 중에서 왼쪽 제일 왼쪽 위가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은 안 할게요. 네. 네. 조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가 조금 회복되고 있고요. 건설 쪽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나머지는 은행, 증권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동차는 워낙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뭐 이것도 믿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니까 하니까 네.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 전에 참, 그, 요번에 질문에서도 버크채스의 주총에서도 또 물어봤잖아요. 테슬라 또 얘기 나왔던데, 워렌 베핏 뭐라고 했는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라고 붙은 거 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뭐 판단을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은 업종별입니다. 업종별. 1분기에 네. 2분기인데요. 여기서도 뭐, 대한민국 전체가 내려가고 있고, 여기서도 자동차가 약간 버티는 정도, 통신이 훅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조선도 좀 회복하다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큰 그림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반도체가 그 끌고 내려가는 거 힘이 워낙 약하다. 그러니까 끌고 내려가는 힘이 강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PR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미국이 요번에 17.1에서 17.0으로 조금 내려왔어요. 네. 5월 1일 기준으로요. 그건 왜냐하면 미국 주시장이 조금 쉬었기 때문에 그렇고 네, 쉬었죠. 오히려 미국은 이익이 올라가면서 조금 이게 내려간 겁니다. 이익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좀 줄어들 이익 그러니까 12개월 예상 EPS 올라가면서 PR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이요. 네. 되겠고요. 한국은 11.1로 해갖고 11.0에서 또 11.1로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이요. 좀 특이한 거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PR은 늘 말씀드리지만 10년 내 최고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맞아요. 물론 지금 주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중국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본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본질은 이익을 갖고 얘기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어닝 리비전이 미국은 지금 올라가는 그림 제가 줄 하나 거드렸는데요. 네 올라가네요. 한국은 내려가는 그림. 이건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낙폭과대 가치주 성장주 이런 거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 관심 있는 애들은 성장주 반도체 이런 것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여튼 저희 미국 주심이 지다가 이제 9,500명 정도 돼갖고 곧 만 명인데요. 앞서 본부장님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곧 이벤트에 맞춰서 좋은 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제일 마지막은 하여튼 저희 모든 사이트에 프리미엄 콘텐츠는 굿 이코노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히 정리 좀 했는데요. 네. 이번 정리는 좀 빨리 했습니다. 좀 일부가 좀 길어져갖고요. 너무 예, 지루해 예. 하실 것 같아갖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죠, 본부장님. 아,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주말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저희끼리 얘기했지만, 저는 매일매일 쪽에서 매일매일 시황을 얘기하고 종목을 얘기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직업적으로 할 때 가장 좀 힘든 구간이 바로 요런 주간인데,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주일치를 보면, 이제 마음이 쪼깃쪼깃해지죠. 근데 하루치를 보면 더 엄청나게 긴장이 되죠. 잠깐 보게 되면 정말 손이 막 떨리잖아요. 막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6개월이 아니고 뭐 1년 쪽으로 계속 길게 보셔야지만 여러분들 마음 편하고 저희도 마음 편하고요. 만약에 그게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 당장 주식을 다 팔고 ETF로 가는 게 맞고요. 혹은 배당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굳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식은 돈을 벌자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유연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교수님 저도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만 드리면 저는 늘 그렇지만 저는 그 많은 분들의 생각대로 저는 뭐 책을 별로 못 읽지 않은 눈 때문에 네. 그리고 대신에 저는 영상으로 많이 예전부터 보고 유명한 사람들 얘기는 다 영상으로 보는데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존복을 같은 사람 진짜 좋아했거든요. 돌아가서 네. 정말 슬펐는데 이거죠. 제가 그분의 아이디어를 0도 못, 1도 못 쫓아가지만 제가 그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주식을 해보셨던 분들한테 특히 한국 주식만 하다가 미국 주식 온 사람들은 진짜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조금만 오르면 팔아야 되고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손절해놨는 생각하는데 다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한 번에 버리지가 고치기 힘드니까 제가 제 말씀들이 그렇게만 하세요. 지금 월요일이면 월요일날 당장 아니야 갖고 있으신 분은 상관없고요. 없으신 분은 그냥 S&P 500에 스파이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네. 조금만 살려면 VOO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수술할 그 익스펜스가 소미나 싸니까 그거를 S&P를 추정하는 거를 단 1000불어치만 사세요. 사두고 앞으로 1년 동안 그냥 갖고 가세요. 1000불을 갖고 얼마나 깨먹겠어. 그렇지만 1000불 그냥 갖고 가세요.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1000불을 갖고 계시고 나머지 돈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돈 갖고 마음대로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1년 후에 1년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신 거랑 S&P 500이랑의 절대 규모는 같이 올라갔을 때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수익률이 웬만한 분들이 SPI를 못 이긴다고 보고 있어요. 80%를 못 이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기존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래서 1년 동안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앞으로 1년 동안 테스트하는 것 같잖아요. 첫째 생각해서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느끼신 게 있으면 그때 본부장님이랑 상의하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주식을 좀 주시려고 무겁하는 걸 그때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정말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그리고 친구분들이 자꾸 물어보더라도 그냥 그 SPF 등만 천문없이 사라져. 그것부터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